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죠. 우리나라 또한 감염병 위기 단계를 경계로 격상하고 확산 방지에 애쓰고 있는데요. 관악구는 어떤 대응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박주영 기자가 최정화 관악구 보건소장을 만나고 왔습니다. 네, 요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주 시끌시끌합니다. 우선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나요? 네, 잠복기가 지금 14일경으로 보고 있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도 호흡기 감염이기 때문에 감기나 폐렴 증상하고 유사합니다. 그래서 열이 나고 기침이라든가 가래 그리고 인후통 심하면 숨차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특별히 이렇게 특이한 점이 열이 고열이 아니고 37.5도를 약간 넘는 그 미열일 경우 케이스들이 많고요. 또 이렇게 무기력감, 무력감들 그런 증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실 증상으로 우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어떤 진단하기는 어렵고 그 증상과 더불어서 뭐 우한시가 포함된 후베이성뿐만 아니라 중국 전역을 여행한 그런 여행력들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합쳐서 이렇게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예방이 최선인 것 같은데요. 예방 요령 알려주시죠. 제일 중요한 것이 마스크 착용, 그다음에 기침 예절 지키는 거, 그리고 손 씻기 요령입니다. 그래서 마스크 착용은 물론 본인이 기침이라든가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또 착용을 해야 되고 또 본인이 뭐 대중이 많은 그런 장소를 간다거나 필요할 때는 본인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마스크 착용을 하셔야 되고요. 또 기침 예절. 기침 예절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기침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는 반드시 입을 가려야 됩니다. 입을 가리는 것은 손이 아닌 그 손수건이라는 휴지 또 그런 것들이 여의치 않을 때는 옷소매나 옷자락을 이용해서 막고 기침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 이번 기회에서 그 어떤 거리에 침이나 가래를 이렇게 뱉는 그런 것들도 조금 주민들이 자제해 주셨으면 바라고요. 그리고 손 씻기, 외출 후에는 반드시 30초 이상 흐르는 물에 그 비누로 깨끗이 손을 씻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 증상이 의심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증상이 일단은 의심되고 중국 갔다 온 기왕력이 있을 경우에는 의료기관이나 보건소를 먼저 방문하지 마시고요. 그 1339라든가 우리 보건소도 또 안내 전화를 개설을 했습니다. 홈페이지에도 안내가 되어 있고 또 보건소라든가 구청 입구에도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번호로 전화를 해서 지시를 받으시고 그 이동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우리 의료진이 직접 가서 어떤 이동이라든가 검체 채취라든가 그런 것들을 안내할 것인지 그런 지시에 따라서 움직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악구는 현재 어떤 대응 방안을 갖추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무튼 일선 보건소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환자의 조기 발견과 전파 방지를 최대한 막는 겁니다. 그래서 환자의 조기 발견을 위해서 지금 뭐 모든 보건소와 마찬가지로 저희도 선별 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있을 경우에 빨리 와서 우리가 검체 채취도 하고 이송할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파 방지를 막기 위해서 주민들 그 홍보 활동 또 소독 물품이라든가 이제 필요시 배부하는 그런 역할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구청에서도 지금 뭐 그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그 대규모 행사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지금 조금 그 진행을 연기하거나 취소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이번에는 그 감염병 대비 수준이 지금 주위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 구청장님을 본부장으로 하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저희가 28일부터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보건소 직원은 물론이고 우리 관련 부서 또 부서장과 전 직원들이 또 그 이번 그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악구의 경우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 거주자가 적지 않죠. 뭐 서울대에는 많은 외국인 유학생도 다니고요. 혹시나 이 외국인들이 모국과 한국을 오가는 과정에서 이 바이러스가 확산되지는 않을지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을 텐데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바이러스 예방 방안 같은 것들 있습니까? 일단은 뭐 그 외국인들에 대한 어떤 지나친 공포나 경계심은 일단은 조금 자제하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또 저희가 이제 그 외국인들도 이런 것들을 잘 안내할수록 지금 뭐 방송도 지금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 있는데 저희도 뭐 그 어떤 중국어 관련된 현수막이라든가 안내문들 그런 것들을 지금
배포할 계획이고요. 또 그런 이제 외국인들이 많은 그 지역에 이제 필요하면 또 추가적인 선별 진료소를 설치를 해서 운영할 계획을 지금 검토 중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의 치료비를 국가가 전액 부담한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관악구에는 혹시 의심 환자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또 있다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확진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게 되는지도 말씀해 주시죠. 우리 관악구 보건소도 지금 의심되는 환자가 뭐 하루에 한 몇 명 정도 다녀가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뭐 검체 채취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다행히 검체 채취 아직까지는 다 음성으로 나오시고 있고, 또 이제 기존에 발생된 그 확진 환자에 대한 밀접 접촉자들이 있습니다. 그 접촉자들은 저희가 능동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능동 감시라는 것은 저희가 매일 이제 뭐 전화로 해서 상태를 물어보고 관찰을 하고 있는 활동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확진 환자가 발생이 되면 일단은 이제 그 우리 국가 지정 격리 병원으로 이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송을 하게 되고 그 확진 환자의 이동 경로라든가 뭐 그 활동 내용들을 저희가 확인을 해서 이제 접촉자들을 이제 시나 이제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관들이 이제 조사를 하면 그 명단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에 따라서 그 접촉자들을 저희가 관리하게 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